여행자, 이쪽이야. 모험가 길드에 가입한 지도 꽤 됐는데 어때? 모험 활동은 순조로워? 그렇겠다. 모험할 땐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동료도 꼭 필요하니까. 동료가 많을수록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믿음직한 동료를 얻기도 쉽진 않지. 헤이, 당근이지. 나처럼 믿음직한 가이드도 얼마나 찾기 어려운데. 참, 나한테 정보가 하나 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자료 좀 볼게. 있다. 요새 몬드성에 낯선 인물이 왔다고 해. 그 사람도 너처럼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있대.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한 낯선 사람? 전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설마! 그 사람 얼굴이 혹시 얘랑 닮았어? 엥? 명인기 사람? 꽤 달랐어. 키가 엄청 크고 눈 한쪽에 안대를 차고 있는 남자였는데. 야, 그게 케이아 녀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안대가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케이아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길드의 초대를 거절했거든. 근데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봐. 네 부탁이라면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어떤 모험가들은 길드의 간섭은 받기 싫어하지만 다른 모험가의 초청은 쉽게 받아들이거든. 게다가 그분이 정말 실력 있는 모험가라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자신감을 가져. 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잖아. 음유 시인들은 아직도 네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있어. 그분에 관한 정보는 우선 로렌스 씨한테 한번 물어봐. 그는 성문을 지키는 기사니까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행운을 빌게, 무언가. 아, 무슨 일이야, 명예기사? 특이한 옷차림에 안대를 한 금발의 낯선 사람? 기억나는 것 같아. 처음에 그가 몬드성을 서성이는 게 너무 수상해서 한동안 지켜봤는데 쫓다가 그만 놓쳐버렸지 뭐야. 근데 이런 사소한 걸 정찰기사한테 부탁해서 공중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진단장이 있는 한 겉모습이 좀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몬드성이 위험해질 일은 없을 거야. 진단장이라면 로렌스 씨보다 훨씬 진지하게 대처하겠지. 그건 맞아. 근데 진단장께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테니까 역시 보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참, 그가 바그너 씨의 대장간에 들렀었다고 하던데 바그너 씨랑 무슨 얘기를 했으려나? 바그너 씨한테 한번 가봐. 그 사람에 관한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 뭐야? 나한테 볼일 있어?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 왔었어. 단조 재료를 좀 사고 싶다더군. 근데 그 재료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지. 그러곤 가게에 있는 검을 둘러보더니 가버렸지. 가끔 천사의 몫에 가서 술을 마신다던데.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모험가 길드에서 그의 행방을 찾으려면 그 술집이 가장 유력할걸세. 천사의 몫? 아, 그럼 다이루코 어르신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일단 천사의 목에 한번 가보자. 포도주스? 아니면 사과주? 찰스씨, 혹시 안대 차고 있는 금발의 남자 못 봤어? 봤어. 저녁마다 오거든. 안주도 없이 술만 드시더라고. 게다가 술을 시킨 뒤에 가끔 직접 음료를 만들어 드시기도 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취향이나 제조 솜씨를 봐선 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아. 다이루코 어르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한 술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바로 다이루코 어르신의 평가야. 역시 다이루코 어르신이야. 이미 그 사람을 철저히 조사했나 봐.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어제 새로운 술을 예약하셨으니까 이따 가게로 오실 거야. 1층은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으니까 기다릴 거면 2층에 올라가 있어. 아,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신 술이 준비됐습니다. 진짜로 왔네? 빨리 내려가 보자.
우리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여행자. 왜 여행을 하는 거지? 나쁘지 않은 이유군. 맞은편에 앉아. 성공한 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네 옆에 있는 그 작은 녀석은? 야, 아니거든. 여행 중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내 이름은 데인 슬레이프. 나한테 무슨 볼일 있나? 좋아. 이렇게 쌀쌀 맞은 사람이 흔쾌히 승낙하니까 불안해. 단, 보수는 선불이야. 500모라, 그리고 질문 3개. 500모라는 일시불로, 질문은 나중에 하지. 그래. 에이, 이러니까 더 불안하잖아.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 받았네. 질문 3개는 여기서 답해줘야겠어. 대답에 맞고 틀린 건 없어. 태도가 드러날 뿐이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한 거니 좋을 대로 대답해. 그럼 첫 번째 질문. 몬드성의 용의 재앙은 너와 자신을 벤티라 칭하는 바람신이 함께 해결했어. 네가 볼 때 용의 재앙을 끝낸 핵심 인물은 누구지? 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알아. 내 질문에 대답해.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두 번째 질문. 수천 년 동안 리오랑을 수호한 아망제군은 신의 심장으로 내용을 알 수 없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계약이란 걸 맺었어. 앞으로 신을 잃은 리오랑을 수호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마지막 질문이야. 이 세상엔 신의 눈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가 있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신한테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일까?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역시 넌 그와 아주 닮았어. 500모라는 받았어.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 약속대로 내게 의뢰를 맡겨도 좋아. 다만 시면교단과 연관된 의뢰만 받겠어. 나도 너와 같은 여행자야. 네 목적은 가족을 찾는 거지만 난 시면에 맞서기 위해 여행 중이지. 그래, 시면을 섬기는 이 몬스터들은 시면 교단을 위해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그리고 난 시면사도의 흔적을 쫓아 몬드까지 왔어. 시면사도? 시면에서도 특히 비뚤어진 몬스터야. 시면 메이지들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 아, 맞아. 용의 재앙이 끝난 뒤부터 우린 계속 미월에서 우인당 같은 인류 내부의 악당을 상대하느라 바빴잖아. 인간이 아닌 시면교단은 마주칠 일이 잘 없었다고. 분명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널 피해 다닌 걸지도 몰라. 엄청 위험하잖아. 더 좋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건가? 응,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정말 그와 똑같은 기세로군. 뭐, 일단 현장에 가보자고. 내게 있는 단서에 의하면 시면교단이 서풍매의 사당에 다시 갔던 모양이야. 그럼 거기서 합류하지. 시면에 대한 의문이 그곳에서 풀릴지도 몰라. 사람들의 공양이 끊긴 이 사당에 확실히 시면의 흔적이 있어. 서풍의 매. 바람을 타고 날 수 있지만 결국 신의 비달에서만 배회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고. 시면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어. 바로 앞이겠군. 시면 사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시면 메이지랑 비슷하려나? 일단 계속 앞으로 가지. 직접 마주친다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테니. 결국 시면 메이지만 발견한 건가? 시면 사도는 이미 떠난 것 같군. 시면은 혼란이자 파멸이야. 이 세계의 뿌리를 짐식하는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이지. 그래서 신의 권속인 동풍의 용도 시면의 힘에 짐식당하는 걸 막을 수 없었던 거야. 신이 통치하는 세계를 뒤엎는 것이 바로 시면 몬스터의 유일한 목적이지. 대인 씨는 시면에 대해서 정말 잘하네.
시면과는 인연이 깊은 편이니까. 됐어. 잡담은 여기까지. 이제 울프 영지로 가야 해. 최근 추적한 단서에 따르면 시면 교단이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 아마 그 늙은 늑대 영토일 거야. 거기서 시면 사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울프 영지의 주인, 폭풍의 왕랑.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굴복한 채로 있더니. 아니, 그 늙은 늑대랑은 서로 모르는 사이야. 이건 예전에 함께 여행했던 동료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기에 아는 거지. 그럼 이제 시면사도가 이곳에 왔었는지 확인해보자고. 어디서부터 찾을까? 데이는 이 이상한 모닥불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야? 맞아. 불길 위에 떠 있는 게 바로 시면의 주문이지. 교단이라면 근처에 비슷한 걸 남겨뒀을 거야. 주위를 잘 찾아봐. 역시 여기에도 시면의 흔적이. 주변을 찾아보자고. 모닥불 옆에 있는 마물. 설마 시면 교단이 조종하고 있는 건가? 끔찍해. 일단 해치우자. 이제 됐겠지. 모닥불을 보러 가볼까? 보아하니 이 모닥불도 시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아! 주문이 떠있는 모닥불이 또 있어! 시면이 이 근처에서 활동했던 건 확실하군. 이 마물들은 어디서 튀어나왔지? 빨리 해치워버리자! 수색은 다 끝난 건가? 나도 방금 이 주위를 수색했어. 확실히 흔적이 남아있더군. 하지만 전부 시면 메이지가 남긴 것들이야. 더 심오한 시면의 힘은 없어. 시면 사도도 감히 폭풍의 왕랑을 건드릴 배짱은 없는 거지. 우리도 그만 가자고. 그 늙은 늑대의 영지에 대한 집념만큼은 인정해줘야 해. 또 단서가 끊겨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마지막으로 갈 곳이 한 군데 더 있어. 그럼 바람 드래곤의 폐허에서 기다리지. 너희가 용의 재앙 때 한 일을 들었어. 너희들이 왔을 땐 바람 드래곤의 폐허라고 불렸었지. 하지만 지금은 바람 드래곤보다 폐허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리려나. 내가 기억하기로 이 폐허는 오랫동안 그 드래곤과 별 상관없었거든. 내가 처음 옛 몬드의 폐허를 봤을 때 동풍의 용은 타락하지 않았으니 여기에 자리를 잡지도 않았겠지. 어? 그치만 두발린이 그렇게 됐던 건 몇백 년 전 일인데? 신경 쓰지 마. 이 폐허를 봉인했던 빛 인도장치 기억하나? 시면 교단이 이 폐허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장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야. 우선 빛 인도장치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지. 앞에 마물들이 엄청나게 모여있어. 결국 시면 사도는 못 만났네. 그런 몬스터를 못 만났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 앞으로 분명 마주치게 될 거야. 맞아. 그런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안 마주치도록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지. 여행 중에 위험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지. 예전에 그 동료와 함께 여행했을 때의 경험일 뿐이야. 대인, 계속 동료랑 여행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료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아. 여행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데이는 왜 아직 혼자서 여행하는 거야?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모든 게 끝나면 나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우린 여행할 때 항상 노숙해야 한다고. 네 가족을 찾으면 우리도 집을 구해보자. 몬드엔 어부토스트가 있고 리월엔 만민당이 있는데. 아무튼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살자. 집이라. 그건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 여행 도중엔 우선. 어? 익숙한 느낌? 익숙한 느낌인가? 익숙한 사람, 아니면 익숙한 마물일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저기에서 절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진짜 빠르네. 우리도 앞에 있는 윈드필드로 빨리 올라가자. 네가 말한 그 익숙한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나? 근데 이 주변엔 마물도 사람도 없는데? 확실히 아무 이상 없어. 저번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 같이 여행했던 동료가 날 데리고 왔었지. 그럼 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야? 나? 난 이제 기억이 안 나. 그 여행에선 그 동료의 옆을 지켰을 뿐이었어. 유적 가디언의 발자국. 여기도 유적 가디언이 돌아다니는 건가? 민들레조차 편히 있을 수 없는 곳이고. 그래? 방금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 뭐? 네 오빠가 느껴졌다고? 근데 넌 민들레를 살짝 만졌을 뿐이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민들레엔 너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모양이군. 설마 이 민들레가 너와 관련된 것을 경험한 건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페이몬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진정해. 고뇌와 불안은 마음을 탁하게 할 뿐. 네 여행은 이제 시작이잖아. 안 그래? 적어도 그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를 찾는 이 여정이야. 항상 네 마음에 새겨둬야 할 여행의 의미군. 여행의 종착지에서 꼭 가족을 되찾았으면 좋겠군. 그럼 일단 작별 인사를 하지. 에? 벌써 가는 거야? 잠시 떠나 있는 것뿐이야. 걱정 마. 우린 또 만나게 될 테니. 네 500무라와 답변을 받았으니까. 맞아 맞아. 놈들은 겁도 없이 뭐든 다 건든다니까. 7신의 마신, 악령, 이런 배경에 있는 유물들까지 손을 대잖아. 근데 이번엔 심연교단 걸 넘보다니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왔어. 아, 여행자, 너이구나? 에? 가무씨가 왜 란 언니랑 같이 있는 거야? 의뢰 공지하려고? 안녕하세요. 보물사냥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겁 없이 뭐든 노리는 보물사냥단이란 건 알지만 심연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중이었어. 심연은 정말 사악하거든. 최근 총무부에서 몬드와 리월의 보물사냥단인 남쪽과 북쪽 화물이 손을 잡고 큰 건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보물사냥단 남쪽과 북쪽의 거물? 세간에선 남쪽의 왕누님, 북쪽의 괴조라고 불려. 아! 괴조는 알아! 몬드에서 엠버와 결혼 적이 있거든. 근데 왕누님은 누구지? 맞아. 리월 일대 보물사냥단 우두머리를 그들은 누님이라고 불러. 손재주가 신이 내린 것처럼 대단하다고 해서 신이 내린 왕누님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어쨌든 보물사냥단이 아무도 발굴한 적 없는 유적을 찾은 모양인데 그 유적이 심연교단에서 은밀히 지키고 있던 건가 봐요. 아주 위험한 징조이거늘. 보물사냥단은 보물이 있는 곳이면 눈이 돌아가네. 총알바지로 심연교단의 병력을 유인한 후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유적에 진입해 보물을 훔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누님과 괴조가 폰타인에서 대보물사냥가를 섭외했대. 대보물사냥가? 듣기만 해도 포스 넘치는 호칭이네. 전설적인 인물이지. 보물사냥단에서 대보물사냥가는 우리 모험가들 마음속에 대모험가와 맞먹는 인물이야. 너희도 티바트 유람가이드의 저자를 아니? 맞아. 대보물사냥가도 그 정도로 추앙받고 있어.
그래서 이일대 보물사냥단의 남북쪽 거물들도 어떻게든 그를 초빙해 이 계획을 성사시키려는 거야. 요새 리월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총무부와 처남군은 소문만 무성한 보물사냥의 작전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심연과 관련 있는 무언가가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모험가 길드에 의뢰드릴 온 거랍니다. 응! 우리가 이 의뢰를 맡을게! 아, 정말 고마워요. 잘 됐네. 넌 믿음직한 길드 회원이잖아. 그럼 조심히 다녀와. 세부적인 건 길드에서 처리할게. 여기! 보물사냥단의 흔적이 있어! 역시 놈들이 이 유적에 왔었군. 안으로 들어가보자. 가모씨의 정보가 확실해야 할 텐데. 여기 경비가 허술한데? 심연 교단의 병력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이 성공할 건가? 보물사냥단의 새로운 흔적이야.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지? 조심해! 난 네 뒤에 바짝 붙어서 갈게. 저기 사람 같은데? 설마 대보물 사냥가? 저 자세 뭔가에 기도하고 있는 건가? 에? 저건 어째서 일곱 신상이 거꾸로 달려있는 거지? 그리고 신상은 원래 손에 보주를 받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저 신상은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갑갑해. 느낌이 아주 안 좋아. 저 대보물사냥가도 꼼짝 않고 있잖아. 설마 이미... 이봐, 괜찮아? 죽었어! 느낌이 안 좋아. 빨리 여길 나가서 상황을 가모씨와 난언니한테 알리자. 으아! 또 무슨 일이야?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어. 빨리 도망치자. 시민의 비밀은 엿볼 수 없다. 이것이 왔으니 보았을 것.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처벌은 사도가 내리겠다. 심연 사도? 데인, 데인 슬리프. 그랬군. 그냥 잘못 침입한 쥐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 찰그머니와 관련이 있었다니. 그놈이 보내서 목숨 걸고 온 것이냐. 그가 심연에 맞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찮은 소동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둘 수는 없지. 심연은 막을 수 없다. 이건 무슨 의미지? 이런 건 처음이야. 조심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이 심, 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 그렇군. 당신이 바로 그분. 그렇다면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지. 휴, 힘겨운 전투였어. 넌 괜찮아? 진짜 강하다. 심연교단에 저렇게 엄청난 마무리 있을 줄이야.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 맞다! 여기 유적 출구 근처야. 어서 나가자.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계속 있다간 위험한 일이 또 생길 거야. 다시 만났군.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르지만.
보아하니 뭔가 이상한 일을 겪은 듯한 표정이군. 저 유적에서 심연 사도와 마주치기라도 했나? 으아!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아직도 심연 사도를 쫓고 있거든. 여기서 너희를 만날 줄은 몰랐어. 거꾸로 매달린 신상이라 손에선 심연 에너지가 나오고. 아니, 심연과 맞설 때 그런 건 못 봤어. 하지만 뭔지 짐작은 가. 너희들이 겪은 일들을 얘기해줘. 심연 에너지로 가득한 유적에서 도망친 후엔 어떻게 된 거지? 유적 출구까지 도망쳤는데 갑자기 심연 사도가 나타나서 우리 가로막았어. 그래서 그놈과 한바탕 겨뤘지. 아마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좋은 기회로군. 그럼 쫓아가 보자. 가자, 좋은 기회야. 대인도 도와준다잖아. 여러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 방금 그 심연 메이지들 매복하려던 걸까? 아니, 그들은 유적 가디언의 잔해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 아이, 그랬구나. 여행자도 자주 그러는데. 혼돈의 장치나 혼돈의 회로 같은 거 찾잖아. 그런 평범한 물건일 리 없지. 그 유적엔 시도 때도 없이 심연 메이지가 탐색을 나와. 그래서 나도 그 근처를 조사했던 거고. 그들은 유적 가디언의 잔해에서 특유의 진귀한 물질을 찾아가려는 것 같아. 근데 실망한 모습을 보니 아직 못 찾은 모양이군. 근데 왜 놈들을 잡아서 신문하지 않는 거야? 나도 놈들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어. 다만 이 일이 심연교단 전체와 관련 있는 중요한 일이란 게 느껴졌어 말이야. 그런 진상이 놈들을 고문한다고 해서 밝혀지진 않을 테지. 어쩌면 저 심연 메이지들은 고문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들을 상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 오싹함 어쩔 거야? 자, 여기서 지체할 순 없어. 계속 추적하자. 여기는 심연교단 말고 유적 가디언들도 날뛰네. 심연 메이지가 숨어있는 곳엔 항상 유적 가디언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우연일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 모든 게 다 과거에 묻어둔 씨앗 때문이지. 그 술집에 네가 나타났던 것처럼. 시간은 그 씨앗이 싹트길 기다릴 뿐이야. 아니, 내가 괜한 감상에 빠졌군. 아무튼 심연교단과 유적 가디언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야. 같은 줄기에서 갈라진 가지라고 봐야겠지. 줄기? 가지? 그 뜻은... 그건 500년 전에 멸망한 켄니아에서 시작됐어. 왜? 켄니아? 그러니까 심연 교단과 유적 가디언이 켄니아가 멸망한 후에 남은 것들이라고? 그나저나 켄니아라니 참 아득한 이름이네. 아, 맞다! 가이드로서 설명해줄게. 켄니아라는 나라는... 왜? 기억이 있다고? 거긴 5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인데? 그래? 사람은 다 비밀이 있는 법이지. 너도 내게 시간에 관한 걸 안 물었으니 나도 묻지 않을게. 하지만 말하고 싶다면 들어줄 순 있어. 그럼 네가 본 켄니아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 일의 순서가 그랬던 거구나. 난 또 네가 처음부터 낯선 신과 마주친 줄 알았네. 이 세계에 떨어진 후 오빠가 널 깨웠구나. 네 오빠가 너보다 먼저 깨어난 것 같은데. 얼마나 일찍 깼는지 모르는 거지? 그 후 네 오빠는 켄니아의 멸망으로 세상이 변했다며 함께 티바트라는 세계를 떠나자고 한 거군. 켄니아의 멸망?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 그 재난을 겪었다니. 그건 500년 전의 일이야. 네가 이 세계에서 처음 깨어난 것도 그 시기인 것 같군. 그렇다면 네 오빠는 먼저 깨어났으니까 너보다 이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겠네? 그 후 너인 곧바로 길을 막는 낯선 신령을 만나게 된 거고 도망치지 못한 거지. 그 이야기라면 너무 많이 들었어. 알겠군. 그때는 막 깨어나서 황급히 이 세계를 떠나려고 했어. 켄니아라는 지명의 배경은 전혀 모르는 채 말이야.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티바트에 대해 알게 됐고 그제야 그때 겪었던 전쟁이 켄니아 멸망의 전투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맞나? 아!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몇 개월 동안 넌 고대 서적을 조사했었어. 몬드에 가기 전엔 애매한 자료뿐이었지만 몬드와 리월에서는 고대 서적들을 수집했고 그때마다 넌 별로 쓸모가 없다고 했었지. 사실 켄니아에 관해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구나. 오빠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응, 맞아. 일곱 신을 찾으려면 일곱 국가를 돌아봐야겠지. 하지만 500년 전에 멸망한 켄니아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켄니아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너희보다 많이 알 거야. 켄니아는 신이 없는 국가야. 신이 죽거나 떠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켄니아 역사엔 신이 존재하지 않았지. 켄니아는 순전히 인류가 세운 강대국이었어. 인류는 켄니아의 엄청난 번영과 눈부신 문명을 자랑스러워했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 그 후의 일은 네 기억과 같아. 모든 게 신에 의해 파괴됐지. 그 뜻은... 500년 전 신들이 함께 강림해 켄니아를 멸망시켰어. 인류의 자랑은 마치 잡초처럼 신의 화원에서 제거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역사책에 그런 건 전혀 안 나오는데. 아, 여기서 계속 옛날 얘기를 한다 해도 사기만 꺾일 뿐이야. 일단 움직이자. 네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일들은 가면서 계속 얘기해줄게. 저기 봐! 또 유적 가디언과 심연 메이지야! 방금 전에 대인이 저 고대 기계들도 켄니아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 켄니아엔 지켜야 할 유적들이 많았던 걸까? 아니, 유적 가디언이란 이름은 현대인들이 이미지를 보고 지은 거야. 50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 지금은 유적 가디언이라 불리는 저 기계들을 켄니아에선 경작기라고 불렀어. 경작기? 괴상한 이름이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경작기는 사실 암호야. 켄니아 사람들이 무기를 위해 만든 암호. 땅은 농기구로 가는 게 아니라 무기와 전쟁으로 쟁탈하는 것이다. 이런 이념에서 경작기가 탄생했지. 무기와 전쟁으로 땅을 쟁탈한다고? 켄니아 사람들은 경작을 그렇게 이해했다니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켄니아가 멸망한 후 주인을 잃은 경작기는 모두 통제불능이 됐어. 그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점차 티바트 대륙 각지에 흩어졌지. 그들은 자신들처럼 이미 멸망해버린 다른 고대 문명의 동병상련이라도 느끼는 듯 각종 유적에서 휴식을 취하곤 해. 뭔가 불쌍하다. 더 알려고 해봤자 너희한텐 별 의미 없을 거야. 과거가 어떻든 지금은 위험만 있을 뿐이야.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처리하면 돼. 어? 이 심연 메이지 몸에서 나온 이 부적, 설마 편지? 이 기운은 심연 사도와 관련 있군. 심연 메이지가 지니고 있었으니 놈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아이, 근데 부적의 문자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혹시 켄니아 문자야? 적의 신앙을 장작삼아 고귀한 왕자 전하께 영광을 바치네. 편지에 그렇게 적혀있어? 운명의 배틀, 동력계획. 심연은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 계획의 키워드가 바로 운명의 배틀이지.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군. 아니면 최초의 실험을 진행 중이거나. 운명의 배틀? 그게 뭐야? 말 그대로 운명을 엮는 기계, 뭐 이런 뜻인가? 어, 그러고 보니 분위기로 봤을 때 그 기괴한 유적이 이 계획이랑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대인, 대체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 읽는 중이야. 나름 야심찬 계획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군.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계획의 첫 단계는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과 관련돼 있다고 해. 소용돌이의 마신? 바닷속에 있는 그 마신? 그래서 그 녀석들은 오셀한테 뭘 하려는 거야? 드발린 사건이라면 알고 있어. 심연 교단이 그 용의 재앙에서 꾸몄던 일도. 그땐 몰랐겠지만 너희들은 이미 심연 교단의 비슷한 계획을 막은 적이 있어.
그땐 신의 권속이었고 이번엔 과거의 마신이야? 목표가 점점 커지고 있네. 시면은 이번에도 드발린 때처럼 거짓말과 주술로 오세를 타락시키려고 할까? 아니, 편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획은 훨씬 더 심오해. 놈들은 경작기를 만든 기술로 오셀의 의지뿐만 아니라 몸까지 개조할 생각이야. 그런 일이 가능해? 설마 심연 교단이 만들려는 건 최종 살인 병기, 기계의 마신 꼴뚜기? 지금 켄니아의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당연히 판단하기 어렵지. 심연 교단만이 켄니아의 잃어버린 문명을 찾고 있어. 놈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지만 집념은 아직 남아있지. 편지에 따르면 놈들은 그 뒤집힌 불결의 신상을 토대로 오셀의 신체를 연결해 기계 마신으로 개조할 작정이야. 그리고 신상 손에 있는 구슬을 대체할 새로운 코어는 최초 경작기의 눈이지. 최초 경작기의 눈? 아하, 알겠다. 그게 바로 심연 메이지들이 찾고 있는 거지? 아마 그럴 거야. 아이, 점점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결국 기괴한 일곱 신상이랑 관련 있다는 거지? 그래. 편지에 보니 그 눈을 뒤집힌 불결의 신상의 손에 올리면 새로 태어날 마신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좌를 뒤흔들 힘이 부여된다고 해. 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것에 맞서려고 하네. 어쨌든 지금 최초 경작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신상부터 조사해보는 거 어때? 응! 각설이는 맨날 장소를 옮겨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먼저 페보니우스 성당에 물어보자.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성당이라... 어? 왜 그래, 대인?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가지. 거대한 신상과 웅장한 성당. 몬드 사람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쏟았겠지. 하지만 선물을 받은 바람신은 그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또 얼마나 보답했을까?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 신이 그걸로 마음 편하다면 더 할 말 없어. 곧 성당에 들어가니까 바람신 뒷담화는 그만해. 게다가 바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성당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 순열을 생각하는 건 너희한테 맡기지. 뭐? 넌 몬드성의 신뢰받는 명예기사니까 그들도 네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안 할 거야. 내가 가봤자 경계만 더 할 테지. 맞아. 그리고 이 작은 친구의 말처럼 내가 성당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지 모르거든. 신앙을 거부하는 자가 신성한 곳에 발을 들여봤자 좋을 거 없어. 난 한 번도 신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테고. 됐어. 이런 얘긴 그만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심연 교단은 움직이고 있어. 그럼 우리 둘이 물어보고 오자. 한마디 더 해야겠군. 성당 사람들한테 뒤집힌 불결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신상에 대한 일을 페보니우스 성당이 가만둘 리 없어. 그들이 개입되면 일만 더 커지겠지. 그리고 누구든 심연과 관련된 걸 접촉하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아. 성당에 가서 한번 물어봐.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명예기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리 말해두지만 천공의 하프를 빌리러 오신 거면 절대 안 돼요. 에이, 아직 환술인 걸 눈치 못 챘나 보네. 아, 뭐 좀 물어보려고. 봐봐라, 혹시 최초의 경작기라고 들어봤어? 네? 그게 뭐예요? 경작기가 뭐에 쓰는 거죠? 역시 모르는구나. 그럼 혹시 성당에서 잃어버린 일곱 신상 없어? 네? 그 오래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건가요? 의외네요. 엄청 오래전 일이라 이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곱 신상이 있었대요. 그 당시 성당 전원이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해요. 성당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이한 사건은 사라진 일곱 신상이라고 불려요. 역시... 역시라뇨?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단서는 없어? 아, 그러니까 다른 기이한 사건 말이야. 미안, 바바라. 아직은 우리가 본 신상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어. 다 네 안전을 위해서야. 다른 기이한 사건이요? 글쎄요. 성당에 기록돼 있는 거라면 폭군의 원한? 아,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네요. 폭군의 원한? 그 사건이라면 현재 바람드래곤의 폐허라고 불리는 옛 몬드가 아주 위험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누군가 그곳에 접근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으이, 무서워. 그땐 다들 토네이도의 마신이 내린 저주인 줄 알고 폭군의 원한이라고 불렀대요. 그 기이한 현상은 1년이나 지속됐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나중에서야 서서히 사그라들었다네요. 네, 나중에 성당에서도 폭군의 원한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죠. 토네이도의 마신은 불덩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 사건은 사라진 신상과 무관할 거예요. 이외의 다른 기이한 사건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 어쨌든 정말 고마워. 고마워? 또 성가신 단어가 들린 것 같군. 로자리아 수녀님. 기사단을 찾는 거라면 지금은 아마 바쁠 거야. 그 마물들이 또 돌아왔거든. 그 마물들이요? 그래. 풍마룡 사건을 틈타 몬드성을 공격하려던 그 몬스터들 말이야. 그거 심형 교단이잖아. 또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응. 지금 울프 영지에 모여 있어. 늑대 무리들도 불안한 모양이야. 심연 교단이 북풍 왕랑의 잔혼을 노리는 건가? 이유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진 단장은 이미 울프 형지로 갔어. 나도 비밀리에 움직여야겠군. 저도 갈래요. 넌 성당에 남아서 성직자로서 할 일을 하라고. 진 단장 본부야. 하지만 그건 로자리아 수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우리도 가서 진단장을 도울게. 알겠어요. 명예기사님이 돕는다면. 그래도 부디 조심하세요. 바람신께서 모두를 지켜주시길. 그렇군. 심연교단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고. 아마 뒤집힌 불결의 신상과 관련이 있을 거야. 우리도 어서 가보자고. 그나저나 심연교단은 울프영지에서 뭘 하려는 거지? 두발린대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재앙은 이제 그만! 아니, 그건 아닐 거야. 진압된 오셀과 달리 마신 안드리우스는 이미 죽었거든. 지금 울프 영지를 수호하는 건 그의 잔원일 뿐이지. 심연사도가 그 잔원을 노리는 건 단지 바람신의 권속한테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일 거야. 역시 심연 교단의 마음이 있어! 방심하지 마. 해쳐버리자고. 여기 적들이 엄청 많아.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적이 많아지네. 정말 교단답군. 응, 가자. 난 여기 남겠네. 응? 왜? 설마 털 많은 생물이 무서운 거야? 늑대와는 상관없어. 과거의 마신이었던 그가 지금은 일곱신을 섬기고 있어서요. 그런 행동은 인정할 수 없어. 그를 만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남의 호감을 사는 건 네 특기잖아. 난 못해. 인간을 상대하는 건 문제없지만 신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개인적으로 충고 하나 해주자면 신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찬탈 혹은 사륙의 길로 빠져서도 안 돼. 그때 마주했던 네 원수일지라도 말이야. 믿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대인은 대체 일곱신을 증오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과거에 얻은 교훈 때문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응, 뭔데? 켄니아는 신에 의해 멸망한 나라야. 그리고 그게 바로 심연 교단이 일곱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이유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할 일을 하자고. 난 남은 심연 교단을 처리할 테니 너희도 어서 가봐. 다 끝나면 울프 형지 입구에서 만나자고. 아, 가버렸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너도 낯선 신을 엄청 경계하잖아. 그때 리월의 청신을 해서 너도 대인과 비슷한 선택을 했었지. 어휴, 정말 어렵네. 명예기사, 페이몬, 너희들이 왜 여기에... 아, 진단장! 드디어 찾았네! 다행이다! 로자리아한테 진단장이 여기서 싸운다는 걸 듣고 도와주러 왔어. 그렇구나. 정말 고마워. 이번 폭동은 아주 이상해. 심연 교단이 울프 영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마침 병력을 동원하려던 참이었어. 방금 울프 영지를 정찰했는데 너희들을 만날 줄은 몰랐네. 로자리아 씨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목표는 아마 보레아스일 거야. 하지만 심연 교단과 보레아스는 과연 무슨 관계일까? 단순히 말썽 피우는 데는 아무 이유 없다고. 심연 교단은 두발린도 괴롭혔는데 또 다른 바람신의 권속을 찾아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잖아. 그것도 일리 있네. 어쨌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이 일대 위험한 건 모두 내게 맡겨. 명예기사는 가서 왕랑의 상황을 확인해줘. 마신의 잔호는 인간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넌 그와 일면식이 있다고 하니 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심해. 전방의 임무는 너한테 맡길게. 페보니우스의 명예기사. 아, 저기 봐! 레이저랑 심연 사도야! 여긴 널 환영하지 않아. 잔혼 만남은 늑대한테 후손을 기르는 습성이 있을 줄이야. 호위견으로 쓸 생각인가? 하지만 이 녀석의 힘은 과거 마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복종하기만 하면 옛날처럼 신에 필적하는 권능을 얻을 수 있어. 허튼 소리. 무슨 의식이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두발린의 마음을 타락시켰을 때랑 같은 건가? 늑대는 굴복하지 않아. 하지만 더는 무리야. 너희가 몇 번을 시도하든 다 소용없어. 채, 의식이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샤논에 이런 강한 의지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런 작은 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사라졌어! 마침 잘 왔어. 고마워. 인간 루피카, 우습게도 너희에게 못 볼 꼴을 보였군. 하지만 심연사도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 왕랑은 시련을 거부하지 않아. 하지만 음침한 외부인은 시련의 규칙을 어겼어. 저들의 함정, 나도 눈치채지 못했어. 네 말은 심연교단이 사전에 타락의 준비를 맞춰놓고 시련이라는 명목으로 왕랑을 깨웠다는 거야? 고마워. 내 발톱은 더 날카로워져야 해. 너희들 위험의 냄새를 맡고 온 거야? 아니, 얘기 듣고 온 거야. 우리 코는 늑대 코가 아니거든. 보러 온 김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 저기, 마신 어르신, 혹시 최초의 경작기라는 거 알아? 난 인간의 조물 따위에 관심 없어. 경작기가 뭔진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기계가 있긴 하지. 난 내 시련장으로 잘못 들어온 그걸 시련에 참여한 용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지능이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전투와 사륙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였지. 결국 내 공격으로 망가져 쓰러지기 전에 이 시련장을 떠났어. 들어보니 최초의 경작기일 가능성도 있겠는걸? 미사일? 아니, 아까 말했듯이 난 인간의 조물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이상한 단어는 몰라. 그건 회전하고 높이 뛰어오를 뿐 아니라 불덩이도 발사했어.
힘은 마신보다 약하지만 신의 눈을 가진 대다수의 인간보다는 강하더군. 불덩이? 요 근래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최초의 경작기가 몬드에 왔었다는 건 맞는 거네? 들어보니 최초의 경작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유적 가디언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아. 하지만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건 늑대의 시련에서 망가진 거 아닌가? 그건 몰라. 도움이 됐어? 엄청 도움됐어. 고마워. 우린 다시 중요한 일을 조사하러 갈 거야. 쉬면 사도는 떠났지만 교단의 공격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너희도 조심해. 응. 더 위험한 냄새가 나. 너희도 조심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니 빨리 가서 대인한테 알려주자. 대인 여기 있네. 진단장은 만났어? 봤지만 일부러 피했어. 그녀는 라이언 기사이자 단장 대행이니 분명 날 경계할 거야. 섣불리 행동했다간 언젠가 조사 대상이 되고 말 테지. 어쨌든 내 쪽은 마물만 처리했을 뿐 정보는 못 찾았어. 너희는 뭐 알아낸 거 있나? 그렇군. 그럼 최초의 경작기의 동향을 대략 파악할 수 있겠어. 에? 정말? 왕랑의 한 말만 가지고? 그 정보뿐만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어. 예를 들어 너희가 그 전에 성당에서 들었던 그 오래된 얘기라든지. 맞아. 그 수녀가 폭군의 원한으로 오인됐다고 한 그 기괴한 사건 말이야. 아! 알았다! 그러니까 폭군의 원한은 사실 울프 영지에서 도망친 그 기계가 자동으로 발사한 미사일이었어! 늑대의 시련에서 망가진 뒤로 방황하다가 옛 몬드의 폐허의 자리를 잡은 거지. 그리고 사람이 다가가면 탕탕탕 미사일을 쏘다가 결국 완전히 망가져서 하늘에서 내리던 불덩이도 사라지게 된 거야. 그때 몬드 사람들은 유적 가디언을 접해본 경험이 적어서 폭군의 원한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한 거고. 아무래도 바람 드래곤의 폐허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군. 허, 그 말은... 에? 그게 무슨... 알겠다! 맞아! 그 고탑에 앉아있는 가디언 정말 인상 깊었어! 이건가? 좋아! 원소시아로 찾아보자! 어때? 뭐 발견한 거 있어? 어? 없다고? 엄청 기대했는데.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어. 경작기에 원소 시야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 그건 원소 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한번 해보지. 됐어. 시면사도가 줄곧 찾아 헤맨 최초 경작기의 눈이지. 지금 남아있는 유적 가디언은 모두 이 기계의 복제품이야. 프로토타입기로서 그 전투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 프로토타입기? 되게 어려운 단어네. 템미야 말이야? 시면교단의 생각대로 만약 이 눈을 뒤집힌 불결의 신상의 손에 올린다면 이를 토대로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의 신체를 연결해 마신 기계가 만들어질 테고 새로 태어날 마신에게 셀레스티아의 신자를 뒤흔들 힘이 부여된다고 해. 맞아. 그럼 이 눈은 어떻게 처리하지? 아니, 내가 갖고 있을게. 에? 네가? 대인, 너 그걸로 이상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마음껏 의심해도 좋아. 하지만 난 그 힘이 다른 자들에게 악용되지 않게끔 해야 해. 은밀한 곳에 숨겨봤자 언제 발견될지 모르고 성당도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후환을 막기 위해서 뒤집힌 불결의 신상도 처리하도록 하지. 성당은 개입시키지 말고 우리끼리 처리하자고. 내가 말하는 처리는 완전히 파괴하는 거야. 파괴? 하지만 그건 일곱 신상이라고. 의미 있는 물물일 뿐 아니라 진정한 신의... 바바라한테 비밀로 했으니 망정이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실신했을 거야.
나더러 일곱 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라고. 어서 그 유적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된 신상이나 파괴하지. 운 좋으면 시면사도를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있으면 놈들이 또 도망치지 못할 거야. 도착한 것 같네. 기괴하고 삭막하고 정말 불쾌한 공간이군. 너희가 말했던 분위기가 뭔지 알겠어. 와, 역시 무서워. 신상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시면사도가 여기 있거든. 후각 한번 예민하군. 여전히 짜증나는 낯짝이군. 교단의 적, 데인 슬레이프. 네 몸에서 섬뜩한 비비린내가 느껴져. 시립 같은 악몽의 손건가? 아니면... 응? 어허, 위험해라. 너한테서도 부패한 냄새가 나. 익숙하군. 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존재야. 하지만 교단 외의 위험한 존재는 전부 철창 안에 갇혀야 하거늘. 그 혀도 부패한 지 오랜가 보군. 잘난해 주마. 전하, 혹시 저 사람이 바로 루미네? 잠깐, 네 오빠가 방금 시면사도 대신 공격을 막아줬어. 네 오빠 아무래도 시면이랑. 네가 왜 대인이랑 같이 있는 거지? 왜? 네 오빠가 대인을 알아? 오랜만이군, 아이테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인도 네 오빠를 알잖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선 안 돼. 그 사람은 내 적이야. 아이테르. 이건 꼭 해야 하는 말이야. 대인과 함께 날, 그리고 시면을 막지 마. 켈리아 마지막 왕조 친위대인 여광의 검, 대인 슬레이프. 그는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을 막지 못했어. 그때 그는 불사의 저주를 받은 채 황해를 떠돌아다녔어. 그가 지키려던 백성들이 시면의 괴물이 되는 걸 지켜만 보면서 말이지. 지금 대인이 켄리아 사람이라는 거야? 5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켄리아? 게다가 백성들이 괴물이 됐다니. 그러니까 지금의 시면 교단은 켄리아와의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켄리아의 유민들이라고? 그리고 대인이 네 적이라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집이라. 맞아.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지. 하지만 지금은 너와 다음 세상으로 갈 수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 적어도 지금은 안 돼. 시면이 신자를 덮기 전까지 나와 천리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 내 말 잘 들어, 루미네. 난 이미 여행을 다녀왔어. 너도 나처럼 종착지에 도착하면 이 세계에 남겨진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루미네. 널 기다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충분했어.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 적어도 이번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잖아. 헤이, 맞아 맞아.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선 7신뿐만 아니라 대인도 가족을 찾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 같아. 그치? 헤이, 맞아. 참, 방금 들은 말 엄청 난해하던데 넌 이해했어? 그럼 정리 좀 해볼까? 일단 그 심연사도는 네 오빠를 왕자전하라고 불러. 아무래도 네 오빠는 심연교단을 이끌고 있고 심연사도보다 지위도 더 높은 것 같아. 최고 통솔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오빠의 목표는 신자를 덮고 천리와 싸우는 거랬는데 무슨 뜻일까? 7신과 7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건가? 게다가 심연교단이 켄리아 백성들이 뒤틀려서 변한 몬스터였다니. 너무 끔찍해. 켄리아 사람인 데인은 500년 전에 모든 걸 겪었지만 괴물이 되지 않았고 500년 후인 지금 심연교단에 맞서고 있어. 그래서 네 오빠가 데인은 자신의 적이라고 한 거겠지? 그치만 심연교단의 몬스터가 그때 데인이 지키려던 백성들이라면? 데인은 왜 심연교단에 적대적인 걸까? 게다가 우리가 찾던 네 오빠는 왜 지금 심연교단의 몬스터들 편에 서 있는 거지? 응, 맞아. 그럼 헤이, 기운 내자. 우리의 여행은 끝난 게 아니잖아. 움직여보자고. 일단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햇살이 닿는 곳으로 가자. 네 오빠가 너한테 종착지로 향하라고 한다면? 헤이, 좋아. 가서 보여주자고. 여행자, 가자!